그림 작아도 얘는 속의 표현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초점 구해봅시다. 초점. 우리가 타원에서 여기 x제곱 밑에 a제곱 쓰니까 a제곱이 4n제곱이고 b의 제곱이 4n-1이고 초점은 어떻게 구하나요? 초점 C할까? C제곱은 A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이죠. 그러면 4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서 초점은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초점의 좌표 C는 2n-1. 얘가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an인 거죠. 그래서 얘가 an이 된다. 이 점의 좌표가 x 좌표가 2n-1입니다. 콤마 0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식 자체도 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대입하면 pn에서 y 좌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겠죠. 대입을 한번 해서 bn을 결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일단 얘는 an인 거고 여기다 적을까? 자, 타원에 대입하겠습니다. x 좌표에다가 2n-1의 제곱 4n제곱 더하기 자, 얘를 푹 넘기면 1 빼기 얘인데 통분 바로 할게요. 그러면 4n제곱에서 4n제곱 통분했고 빼기 이거 완전 제곱하면 4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얘랑 없어지고 4n제곱에 얘를 넘기면 분자가 제곱이 될거 아니야. 맞죠? 그러면 y는 y가 bn입니다. 붕 올라가서 제곱됐고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서 바로 생각하면 2n분의 4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. 좌표를 찾은 겁니다. 그래서 저기 pn의 좌표가 뭐냐 그러면 2n-1, 2n분의 4n-1이다라는. 자,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을 물어봤죠. 접선 여기다 적을게요. 저 점에서 접선의 식은 4n제곱의 x1이 요입니다. 2n-1 x고 더하기 얘는 4n-1에 얘 곱하기 2n분의 4n-1 곱하기 y 얘가 1이다 이러는데 4n-1은 약분이 되고 얘는 뭐 분모 내려온다 생각하면 되고 자, 이 상황에서 그 x절편 y절편 한번 구해볼게요. x에다 0을 대입하면 얘가 다 없어지죠.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y절편은 2n만 슝 넘어가니까 y절편 y값은 2n. y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다 없어지고 얘가 넘어가서 x는 자, x절편, y절편 알았으니까 넓이 표현해 보면 SN은 2분의 1 곱하기 2n 곱하기 2n-1의 4n제곱 정리해 보면 약분 없어지고 n 올라가서
자, 리미트 보니까 SN에다 n 제곱만 나누세요입니다. 그래서 리미트 n 제곱으로 나누어 보면 2n-1에 4n만 남죠. 그래서 극한은 2가 되겠다.